네,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수돗물 보급률은 98%에 달합니다. 그런데 경북 영천에서는 아직도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인 일부 지역은 여전히 수돗물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요. 영천시가 적극적인 상수도 설치 공사에 나섭니다. 홍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꼭지를 돌리자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져 나오고 주민들 사이에선 박수갈채가 터져 나옵니다. 18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영천시 신영면 부산 112. 1년 6개월의 공사 끝에 마침내 수돗물이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시내처럼 수돗물 한번 먹어보자. 그런 이제 소원이 다 이제 풀리신 것 같아요. 예. 기분이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좋습니다. 뭐 하여튼, 예. 우리도 같이 시내 사람이 되는 거고. 영천댐 인근에 위치한 신영면 주민들은 주변 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인 탓에 늘 물부족 문제에 시달려 왔습니다. 개인 관정을 이용하거나 소규모 수도 시설을 사용해 왔지만 가뭄이 들거나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면 물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영천시는 지역 내 오지 마을을 중심으로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신영면 부산 1리 1리에 깨끗한 수돗물이 들어가는 날입니다. 오랫동안 물이 부족하고 수질도 나빠서 힘들었던 신영면 주민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영천 시민 모두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천시의 올해 상수도 보급률은 96% 수준입니다. 10만 2천여 명의 인구 가운데 약 3천여 명의 주민들이 여전히 수돗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올해 신영면 부산지구 등 7개 마을에 지방 상수도를 공급한 데 이어 2026년까지 약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상수도 공급률을 98%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치산에 저희들이 20억, 현재 지금 예산은 2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 부분은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더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치산에 20년, 22년에 치산에 공급할 예정이며 23년에는 신령 화남 화서에 지방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상수도 보급에 나선 영천시,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홍아영입니다.